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속엔 엄청난 해양 자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육상 자원의 고갈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해양 자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환경오염, 인구 증가,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해저 주거 공간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안개발 에너지연구센터 역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26년까지 1단계로 건설할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수심 30m에 1562입방미터 규모로 건설되어 3명의 연구원이 최대 28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다목적 소형 해저공간 구조물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아쿠아리우스 기지가 수심 18m임을 감안하면 보다 진보된 시설이라 할 수 있죠.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확장 가능한 모듈형으로서 메인 모듈을 중심으로 거주 모듈, 잠수 침범 모듈, 그리고 해저 데이터 센터 모듈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각 모듈은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쉘 형태로 제작됩니다. 강철 소재의 외벽과 고강도 플라스틱 수지인 메타크릴 수지 글라스를 활용해 내구성을 극대화하죠.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비상 전원을 운영합니다. 메인 모듈은 해저공간 플랫폼 내에서 관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연구장비와 모듈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플랫폼 운영 시스템은 기지 안전상태, 압력상태는 물론 산소 및 이산화탄소 포화도, 공기정화상태 및 전력운영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최적의 플랫폼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주 모듈은 연구원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해저 공간에서의 주거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해저 레저 시설 및 해저 도시 건설과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죠. 잠수 챔버 모듈은 플랫폼의 출입구로서 출입 공간과 잠수병 예방을 위한 감압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인간의 출입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 필요한 식량 및 생활용품의 공급 및 폐기물 수거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감압 챔버는 잠수병 치료와 연구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해양과학뿐만 아니라 ICT와 연계된 산업지원 연구도 수행합니다. 데이터 센터 모듈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저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 연구에 활용됩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 모듈은 평균 수온 4도씨의 무한한 냉각수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무동력으로 냉각시킴으로써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하죠.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육상에서 제작된 모듈을 해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수중 로봇을 적극 활용하여 극한의 작업 조건 속에서도 건설과 유지보수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은 긴급 대피를 유도한 후 통로를 차단합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 탈출 슈트를 착용하고 긴급 탈출을 수행하죠. 레저 휴양에서 해저 도시 건설과 해양 자원 개발까지 무한한 해양 자원 확보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 한국형 해저 공간 플랫폼은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주권을 다지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